기자님 혹시 오늘 어떤 일로 오셨나요? 네, 오늘은 이제 오프라인에서 일곱 명의 스터디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모임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오늘 어떤 모임일까요? 그게 그 몸이잖아. 그죠. 이제 그 오늘 그 제 스터디 멤버들 중에서 이제 일곱 분이 오프라인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그 본인의 자산 포트폴리오도 공개를 하고 투자 전략도 공개를 하고 이제 고민 상담 비슷한 것도 하고 언제가 이제 들어가지고 피드백을 주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수강생분들 만나실 텐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저는 오프라인에서 그 소위 이제 팬 앤드 수강생들을 만나는 거를 이제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저녁도 같이 먹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친해지고 너무 좋아요. 저는. 그러면은 오늘 모이시는 분들은 어떤 수강생분들이실까요? 우수 수강생분들이신데 저희가 9월, 10월에 이제 책을 읽으면서 그 책 관련한 퀴즈 같은 것들이 이제 다 이제 푸시고 다 맞추시고 독후감도 쓰신 분들이에요.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가장 훌륭하신 분들 7명 엄선해가지고 여기 초청을 했죠. 수강생분들의 포트폴리오가 많이 이제 피드백도 해주실 것 같은데 피드백 자신 있으실까요? 저 그런 거 수백 번 했습니다. 저한테는 별로 어렵진 않아요. 네. 오늘 오시는 분들에게 좋은 기운을 드리기 위해서 파이팅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파이팅! 예! 후! 후! 네,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오늘 이제 강원국 패밀리 스터디 이제 오프라인 우수 회원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곱 명 오셔가지고 자산 배분을 공유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좀 잘할 수 있는가 그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자산 배분은 이제 여기 오셨고, 예, 그리고 영광스럽기도 저랑 똑같은 이제 배분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게 그 내년 4월까지 동적 자산 배분 40%, 그리고 무작정 따라하기 소형주 60%로 하셨고요. 그 동적 자산 배분은 그러면 어떤 걸 하시나요? 네. 영광입니다. 저랑 똑같이 해주시다니. 참고로 저는 그 BA랑 채권 동적 자산 배분이랑 그 변형 듀얼 모멘텀 뭐 세 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좋은데 일단 4월 말까지 그렇게 하시고 5월부터 뭔가 딴 거를 이제 아마 하시겠죠. 왜냐하면은 일단은 이제 5월, 10월에 하기에는 좀 이제 비중이 좀 커 보이고요. 주식 쪽이. 그리고 사실 이제 여기서 지금 하나 딱 빠진 거는 제 생각에는 이제 개별주를 20% 이제 손절하실 생각이셨으나 이제 안 하고 가신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아예 손절을 안 하시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지금 그 소형주 비중이 60%고 동적 자산 배분이 40%이기 때문에 이제 소형주 쪽에 MDD가 한 60% 정도로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동적 자산 배분이 10%니까 그 이제 두 개를 합치면은 MDD가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25에서 30% 정도로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좀 커 보여요, 그게. 왜냐면은 그 지금 이제 10월 말부터 장이 올라가가지고 다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주시장이라는 건 진짜 알 수가 없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진짜 무슨 뭐 12월, 1월에 갑자기 뭐 한 달 만에 20% 꼬꾸라지고 그런 경우가 이제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그래도 뭔가 그래도 이제 포트폴리오 전체를 손절하는 이제 뭔가 하나 정도의 안전장치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저랑 똑같이 S&P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저기 매수한 후에 뭐 15%나 20% 떨어졌을 땐 다 손절하는 방법도 이제 될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뭐 S&P를 보는 게 아니라 뭐 코스피를 봐가지고 그게 무슨 뭐 몇 개월 이동평균 밑으로 떨어지면 손절한다든지 뭐 방법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뭔가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 이거 당장 해가지고 손절을 아예 안 하면은 정말 이게 그 반년 만에 25에서 30% 정도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퀀터스의 그 입절 손절 그 이제 기능이 나왔거든요. 개별주. 그래서 그것도 한번 백테스트 돌려보면 꽤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내린 결론은 그 첫 손절을 기왕 하면은 한 10에서 15% 정도가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NDD도 줄어들지만 여기 그 연봉 리스크도 같이 줄어들더라고요. 그 뭐야? 보면은 여기가 지금 현금형 자산 중에 90%가 주식인데 그중에 60%가 한국 개별주가 물려 있다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10% 한국 개별주 퀀트, 5% 연금저축 K올레더, 20% 미국 주식, 그리고 이제 5%는 미국 주식 연구 포트라고 이제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 포트폴리오는 이제 MDD가 엄청 높을 수밖에 없죠. 지금 심지어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거고. 왜냐면 지금 개별주가 그 60에다가 거의 80%잖아요. 왜냐면 이제 IF랑 TLTV 중이 적으니까. 거의 뭐 75에서 80%가 지금 주식이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미국 주식으로 연구 포트라는 건 이제 미국 주식 채권 그 현금 금 하셨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포트폴리오 MDD는 제가 보기에는 그 거의 최소 40-50%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위험한 포트폴리오라고 이제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저도 이제 얼추 알죠. 이제 이게 왜 지금 이렇게 돼 있는지. 왜냐면 이제 그 60%가 물렸기 때문에 이제 팔기 싫으신 거죠, 한마디로. 이제 그게 가장 이제 큰 핵심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소나타 한 대값 손절했어요. 네? 소나타 한 대값. 아, 소나타. 예. 아. 그러니까 한국 개별 주식이 두 개, 포트가 두 개가 있는데, 계좌가 네. 두 개가 있는데. 예, 그거 심한 거를 팔았어요. 아주 심한 거 하나를 팔아 가지고. 근데 그래도 60%가 한국 개별 주예요.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소나타가 하나 네. 날아간 데도 불구하고 그 지금 포트폴리오가 이렇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근데 여기서 변명을 좀 해도 되나요? 네. 예. 그런 예, 그러나 지금 이거는 좀 너무 심각해 가지고 도저히 못 팔겠고. 소나타 한 대가 예. 그러니까 아, 얘네들은 더 많이 떨어졌네. 네. 아니, 그거는 제가 좀 이러면 안 되는데 선생님 앞에서 좀 아, 이거는 모를 것 같아요. 아, 이거 오면. 네.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를 수도 있죠. 그러나 네, 그 심한 거는 정말 심한 거. 얘보다 더 심하게 떨어진 걔는 팔았어요. 그래서 네. 소나타 풀옵션 한 값을 날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 돈으로 지금 콘테 들어갔고 네. 10% 정도 수익이 났고, 그리고 나머지는 또 들어갈 거예요, 내일. 내일? 네. 아, 예. 그래도 이거긴 해요. 그런데 아, 그러면 이제 네. 그 손절을 하셨는 정원. 그냥 좀 봐. 그 소나타가 손절했는데도 지금 한국 개별주 콘테 비중 이 정도밖에 안 되면은 그럼 이제 그렇죠. 뭐, 아, 그렇죠. 많군요, 좀 이상하죠. 네, 네, 좀 많네요. 네, 네.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향후 운영 계획은 현재는 11월, 4월 한국 주식 개별주 콘트롤에 최대한 투자한다. 그리고 향후는 현금형 자산 중 일부만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모두 원래도 영국 포트를 운영하고 11사 시즌에 한국 개별주 콘트롤 운영, 꾸준히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면 이제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제 한국형 원래도나 영국 포트 비슷한 거로 하시되 네. 거기서 주식 비중만 콘트롤 돌리신다는 건가요? 그냥 적립식 25, 25, 25로 이렇게 K 원래도 아, 네, 네. K 원래도 하고 네. 그리고 미국 주식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요. 올레더처럼. 그러니까 한국 주식, 그러니까 한국 자산도 그러니까 그 올레더로 네, 굴리고 네. 이제 미국 자산은 뭐 예를 들면 영국 포트폴리오 굴리고 한다는 네, 거죠. 네, 네, 네. 그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제 훌륭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이제 주식 채권 금 또는 현금으로 이제 적립식 투자하시는 거죠. 그리고 미국 가자면 달러화 투자도 자동으로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 MDD가 자연스럽게 10% 미만으로 떨어질 것 같긴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럼 이제 문제는 이제 그거네요. 도대체 이 한국 개별주 60과 미국 주식 20을 그 언제 그 이 건전한 포트폴리오로 옮기는가. 이제 거기서 이제 결국은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이거를 이게 이제 자산의 10에서 20%고 네. 이 나머지 암적인 존재 80%가 아직도 살아있으면은 네. 그 MDD가 계속 40-50%로 이제 남아있는 거죠.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결국은.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금 물려 있는 거는 일단 4월까지 기다려 보려고요. 아아 아, 그래서 예, 예. 그때 정말 아니다 싶으면 정말 그때는 저는 뭐 그랜저나 제네시스를 날린다 해도 그때는 손절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시즌이 네. 들어왔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아. 일단은 기다려 보고. 아, 그래서 이 개별주 놈들을 일단 한 6개월 정도는 이제 노를 타이 좀 해준 다음에 그러니까 4월 말에는 걔들을 이제 다 이제 팔아 버리고 네. 이제 건전한 소위 이제 한국형 올레더 엔드 미국형 뭐 영국 포트폴리오 네. 이런 식으로 네. 이제 하고 거기서 이제 주식 비중을 이제 컨트롤 가져가시겠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래도 이제 기대 수익률이 한 그래도 뭐 15% 언저리 나올 거고 그리고 MDD도 진짜 10% 미만으로 떨어질 것 같긴 하거든요. 이렇게 건전한 포트폴리오가 될 것 같은데 뭐 그러시죠. 뭐 일단 그러면 4월까지 가져가가지고 이제 마지막 그 계절선의 승부를 한번 봐야죠. 네, 그러니까. 네. 그걸 좀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보니까 자산백은 40이고 펀트가 60입니다. 저랑 비슷하시네요. 네. 그 이제 이것도 4월까지 하실 거로 보이고 여기는 이제 개별주 20% 혼절도 들어가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아마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콘테스트에서 20%가 가장 효과적인지 한번 백테스트 해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그 이제 그 제가 이제 최근에 영상 하나 올렸는데 그 후에 지금 장중 손절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다시 한번. 지금 이 콘테스트 아저씨가 거의 매주 하나의 업데이트를 새로 쏟아내시기 때문에 이번 주 업데이트는 이제 뭐냐 하면은 거기 왜 자산배분 쪽에 지금은 이제 자산이 몇 개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주 내로 모든 미국과 한국 ETF를 다 넣을 수 있대요, 거기에.
어쨌든 이제 그 손절, 익절도 한번 백테스트 해보시면 네네. 괜찮을 것 같고요. 그 40% 자산배, 그러니까 뭐를 보면은 지금 이제 LA와 DA 각각 절반이 아니고 올레더 연금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한 3분의 1 정도 되나요? 네. 사실 올레더로 들어가 있는 거는 그렇게 크진 않고요. 전체 자산의 한 5%에서 10% 정도 수준이고요. 그거는 이제 그 DC 하시니까 거기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거죠. 네, 그것도 있고요. 개인연금도 포함해서.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이 제가 선택의 폭이 좁다 보니까 그렇게 선택을 한 거고요. 그렇죠. 아, 그다음에 그 LA와 DA를 하신 이유는 있으시나요? 어떠세요? 처음에 LA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그렇게 막 포트폴리오를 계속 이제 매월 따라가기 귀찮아서 그렇게 한 것도 있고 DA 같은 건 처음에 BAA로 하다가 저번에 그 DBC 얘기 터지고 나서 조금 바꾼 거였거든요. 아 근데 그 DBC라는 게 그게 제가 어젠가 영상 올렸는데 오늘인가? 그 이제 그 PDBC 사시면서 그냥 그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대충 보니까 DBC랑 PDBC는 똑같이 진짜 완전히 99.8% 똑같이 움직이는 그 ETF인데 근데 그게 뭐 K1인가 노K1인가에 따라 가지고 그 과세가 다르고 이번 규제가 적용됐냐 안 됐냐가 다르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연구하기 전에는 K1이 있는 거 자체도 몰랐거든요. 뭐 이런 게 있다는 거.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K1에 포함되는 그런 ETF들 중에서 그 뭐 원자재랑 뭐 부동산이나 이런 거 하는 애들은 이번에 그 10% 원천 징수 때려 맞는 거고 PDBC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시 BA를 하셔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네네. 제가 보기에는 BA가 그래도 어차피 똑같은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DA보다는 좀 더 업그레이드 버전이 맞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럼 다시 BA로 좀 컴백하시겠군요. 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절반이 LA, 절반이 BA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 저는 이제 LA를 요번에 11월에 집어치웠는데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 이제 그 LA가 원래 그 연구 포트폴리오랑 거의 비슷한데 거기서 이제 그 25%를 나스닥 5억 현금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되는 건데 요번에 하락장에도 보니까 계속 현금을 안 가져가서 나스닥을 가져가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실업률까지도 맞아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실업률도 높고 그리고 장도 안 좋아야지만 이 나스닥을 떠나서 현금으로 가는데 근데 올해 장을 보면은 장은 거지 같았는데 이제 그 실업률이 미국이 계속 괜찮았기 때문에 계속 나스닥을 유지하는 거 보고서 아이씨 이거는 진짜 무늬만 동적자산배분이지 그냥 연구 포트폴리오에다가 주식 비중을 늘린 것만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별로 이제 이전략이 별로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번에 폐기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예, 그리고 이제 저기 그 퀀트 60%를 보면은 이제 피터 린치 전략이 한 뭐 절반이고 그다음에 캔피셔 절반 이렇게 가져가시던 거예요? 지금 피터 린치로 절반을 해 놓은 상태고요. 11월 그러니까 PEG 뭐 들어가고 이런 거 있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11월 24일까지 제가 전체 퀀트 60% 비중 중에 30%가 좀 안 되게 넣어놓은 상태고요. 그 이 피터 린치 전략. 네, 맞습니다. 캔피셔 아마 소형주였을 거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PEG 팩터 들어가고. 네, 맞습니다. 그 뭐 성장 팩터 뭐 들어가고.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조금 변형을 해서 뭐 적자 기업 걸레 내고 뭐 이런 작업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해서 이제 그거는 제가 연초에 만들어놨던 전략이고 그걸 계속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쓰고 있고요. 5월 일단 4월까지 하실 거죠? 그럼? 계속 하고요. 캠피셔 같은 경우는 아직 제가 검증 단계가 끝난 게 아니라서 조금 더 해보고 만약에 들어간다면 12월에 뭐 전체 비중의 한 10% 정도까지만 해보려고 나머지는 거의 다 피터 린치로 지금 여기 그 퀀트는 뭐 어떻게 뭐 반반 한국 미국이야? 뭐 어떻게 아니요 지금 전체 다 한국이고요. 미국 퀀트는 아직 제가 뭐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조금 기다려보고 이제 12월까지 가보고 이제 조금 더 늘릴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 캠피션은 뭐 PSR, PR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네네. 전반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보면 이제 그 일단 4월 말까지 60대 40으로 가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퀀트 쪽에서는 맥시멈으로 일을 쓰는 금액이 20%잖아요. 네, 왜냐면 모든 개별주를 20% 선전한다고 치면은 이제 20% 까이는 거니까. 네네.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MD가 얼추 한 뭐 12% 뭐 언저리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이거 요번 4월 말까지 보면은 뭐 저는 괜찮게 왔습니다. 예, 이거. 네. 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옛날에 이제 뭐 딴 거 아니고 영상 봤던 거. 네, 네. 여기 다 김선일도 있고 네. 와 강한 거 이렇게 반반 전략은 좋은데 저는 네 부동산의 패밀리 스터디 우수자로 선정돼서 오늘 오프라인 소모임에 참여하게 되셨는데요. 챌린지 참여하면서 배울 수 있었던 점 좋았던 점이 있었을까요? 챌린지 하면서 책을 조금 더
깊게 자세하게 읽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그냥 읽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한 번 더 보고 그리고 그거를 시험 보는 것처럼 정리할 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패밀리 스터디 공부하시면서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패밀리 스터디 이전에는 제가 주식 투자에 대해서 되게 막연한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 원칙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했고 네, 스터디 진행하면서 저만의 원칙, 투자 원칙을 좀 견고하게 만들 수 있었던 거 그게 가장 좋았던 부분이고 그리고 앞으로 수익이나 손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제 계속 탐구할 수 있고 앞으로 공부 방향이나 투자 뭐 이런 방향성도 제가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좀 얻었어요. 스터디를 통해서 보통 어떻게 공부하셨을까요? 자료도 가져와 주신 것 같은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공부는 일단 스터디 선생님 영상 보고 그리고 라이브 참여하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는 것도 따로 보고요. 특별히 잘 모르겠는 거는 유튜브를 보고 그리고 책도 많이 봤습니다. 오늘 오프라인 네. 소모임 네. 피드백 만족하시나요? 앞으로도 뭐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또 한번 참여를 하고 싶어요. 네. 오늘 참여하신 소감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너무 재밌었고요. 편안했고 이전에도 한번 뵌 적이 있어서 하지만 만날 때마다 새로운 것 같아서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 이런 기회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